중1 과학이에요. 힘이 작용할 때 운동 볼게요. 힘이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할 때 운동이 A고요. 옆에 페이지 보면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지 않게 작용할 때 운동.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할 때 알짜임의 정의는 앞에 있어요. 모르는 아이는 찾아보세요. 물체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해요. 나란하다면 방향은 안 바뀌겠지, 상식으로도. 그치?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같은 방향일 경우 공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맞아? 증가하고 있어요. 자유낙하하는 건더 증가하는 거예요. 알짜임이 운동 방향과 반대야. 밑에서 위로 던진 거야. 위로. 공을 던지면 점점 속력이 어때요? 이 간격이 줄으니까 어때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요. 왜? 공 사이가 감소해요. 왜? 운동 방향하고 중력이 반대로 작용해요. 이거는 중력하고 운동 방향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 증가하는 운동의 예를 들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경사면을 내려오는 수레, 스카이다이빙. 시간이 지났어요. 속력이 이때랑 시간이 지나니까 속력도 어때요? 뭐가 일정해? 더 늘었잖아. 이 속력보다 이게 더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매초 그래프의 넓이가 증가해요. 매초 그래프의 넓이가 점점 증가하지. 이 삼각형보다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동한 거리도 증가해요. 시간이 증가하니까 이동 거리도 증가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여기에서는 조금만 증가해도 이동 거리는 더 많이 증가하지. 기울기가 커가지고, 맞아?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해요. 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해요. 요거 좀잘 봐요. 이건 시간과 속력이에요. 시간과 속력이고, 여긴 시간하고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중성 강사지는 물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증가해요. 또, 첫 타점. 맨 처음에 찍은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 찍었어. 이거 찍었어. 자, 이 종이 어떻게 움직이지? 일로 땡기고 있지, 지금? 두 번째는 이건 똑같이 있는데 얘가 와서 찍힌 거지, 그지?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지? 첫 타점이 이거니까 두 번째 게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예요. 간격이 어때요? 점점 증가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위로 던져 올린 물체, 경사면 위로 밀어 올린 수레는, 그지? 반대니까 감소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어때요? 점점 감소하죠? 맞아? 이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조금씩 늘어나지. 맞아? 조금씩 늘어나잖아. 조금씩이잖아. 맞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요. 넓이가 감소해. 매초 이동한 거리가 감소해요. 이동 거리는 점점 증가는 하죠. 맞아? 이동 거리는 증가해, 감소하지는 않아. 그지? 쓴게 아니니까. 그지? 이동 거리가 점점 감소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속력의 공식이 뭐지? 그지?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이 기울기가 속력에 해당이 될 거야. 속력 생각이 안 나면 속력의 단위가 뭐야?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시간분의 거리 맞네요.
맞죠? 다중성강 사진 보면은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첫 타점이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감소하죠, 간격이. 맞아?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의 평균 속력을 볼게요. 평균 속력은 아마 같을 것 같아요. 평균 속력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야. 맞죠? 그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 공식은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만 적용하는 거야. 이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일정하지 않은 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지? 2분의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지? 직선이잖아. 그지? 그런 거 아닌 건안 돼요. 그래서,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에다가 나누기 2로 한 거예요.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될 거예요. 양변에 여기에다가 이걸 한 거잖아요. 맞아? 이게 이거잖아요.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알자 힘의 크기랑 물체의 질량이에요.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가 두 배, 세배 되면 속력도 어떻게 돼? 두 배, 세배 돼요. 속력 변화와 알자 힘의 크기는 비례해요. 속력 변화는 알자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속력 변화는 뭐라고? 이게 비례한다라는 표시지. 이렇게 쓴 게, 이렇게 한 게. 맞아? 맞아요? 비례하는 거야. 알자 힘의 크기에 분자에 있는 거에는 비례하는 거야. 눈 똑바로 뜨고 봐. 이 밑에 있는 거는 반비례한다라고 그러죠?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거지. 맞아? 물체의 질량이 두세 배가 되면 속력 변화는 어떻게 돼? 2분의 1,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속력 변화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작용한 알자 힘이 클수록 속력 변화가 커요. 이건 시간이고 이건 속력이에요. 시간, 속력이에요. 속력 변화의 비는 어떻게 돼요? A 대비. A 대비는 어떻게 돼요? 1대, 여기에 1이잖아요. 그죠? 1대2예요. 알자 힘의 비는 똑같아요. 1대2예요. 속력, 여기는 속력이고 여긴 시간이에요. C랑 D예요.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 변화가 크대요. 질량이 작을수록. C랑 D에 대한 게 없어. A, B, C, D. 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1대2예요. 질량비는 반대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질량은 반비례하고, 그저 알자 힘에는 비례한다라고 봐서 속력하고 알자 힘은 비례해요. 1일 때 2이고 이렇게 돼요. 속력하고 질량의 비는 반대예요. 그죠? 역수예요. 나란하지 않을 때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할 때요. 한대요. 나란하지 않게, 이건 나란하게 작용해가지고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러겠죠, 그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툭친 거예요. 옆으로. 그지? 나란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력도 바뀌겠지. 힘을 줬으니까 속력이 바뀌겠어요? 그 다음에 모두 뭐 바뀌어? 운동 방향도 바뀌어요. 운동 방향의 변화 정도가 큰 경우,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의 속력이 느릴수록 어떻게 돼? 변화가 커. 그러겠지. 야구방망이로 세게 치면 운동 방향이 더 많이 바뀌겠지. 맞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그지? 또, 속력이 느릴수록, 맞죠?
방향이 바뀌는 여러 가지 운동, 등속원 운동 볼게요. 속력은 등 같아요. 일정해요. 원 운동을 볼게요. 인공위성 대관람차, 그 대관람차라고 그러냐? 그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굳이 여기 사람들 허니문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 대관람차래. 뭐라 그러지? 과학책에 있는 게 그래도 제대로 된 거겠지? 응? 애플랜드 대관람차. 왜? 이거 너네들은 절대 안 타지. 타본 사람. 애기였을 때 엄마랑 같이 그냥 줄안서 있어서 저거라도 타자. 그치? 티 익스프레스 가면은 그지? 헐 이러고 무섭기도 하고 줄이 막 2시간이야. 그지? 자, 시계바늘, 회전목마, 쥐불놀이, 선풍기 날개는 뭐예요? 등속원 운동을 합니다.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볼게요. 힘과 운동 방향이, 운동 방향은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운동 방향, 일로. 근데 힘은 어떻게 줘? 일로 땡겨. 일로 땡겨. 직각이죠? 맞아요? 힘과 운동 방향은 서로, 힘과 운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물체의 속력은 일정해요. 속력은 같은 속력으로 운동 방향만 그지 바뀌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무슨 힘이라고? 구심력. 물체의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구심력. 포물선 운동 볼게요.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가 포물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비스듬히 차올린 공, 뻥 차면 이렇게 가죠? 맞아? 비스듬히 던진 공, 확 던지면 이렇게 가죠? 직구야? 너는 이렇게 던지면 끝까지 가?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어요. 속력도 바뀌지. 여기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지? 그러다가 이렇게 놓아요.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야? 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은 무조건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거의 직각이라고 다 보는 거지? 맞지? 대충. 연직 아래의 방향으로 항상 일정하게. 방향은 계속 바뀌는 거야. 진자의 운동 볼게요. 진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쇠구슬 매달아서 당겼다 놓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시계추, 시계추.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네 가면은 시계 옛날 시계 있잖아. 본적 있어요? 집에 옛날 시계 저거 시계추 있는 사람. 그치, 그거 할머니 집에 꼭 있지. 뭐라고 찾아야 되나?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볼게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속력과 운동 방향은 어때요? 일정해요. 알았어요? 힘과 운동 방향과 나란할 때는 운동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죠? 뭐만 바뀌어요? 속력만 바뀌어요. 수직으로 작용할 때는 지금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아까 수직이었던 게 원운동이 있었죠? 등속 원운동이에요. 속력은 일정했어요. 그지? 맞지?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비스듬할 때는 품을 쓴 운동하고 진자의 운동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어요. 이거 갈 때 어떻게 가? 여기서 제일 빨리 움직이고 그거랑 똑같이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그 에버랜드요? 그 있잖아. 이 배. 바이킹인가? 그러지. 바이킹. 바이킹 어때? 이렇게 갔다 여기서 제일 빨리 갔다 여기서 거의 섰다가 일로 가지. 그지 여기 가운데가 제일 빨라요. 맞아요? 그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어 근데 그 너네 이거 못 타봤지? 독수리 요새. 아. 나 타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너네는 딱 니네 나이는 못 타봤. 거기에 있는 독수리 요새라고 그 바이킹 바로 위쪽에 있던 건데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아, 진짜요? 이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 이게 따로 움직여. 레일에서 타봤지. 저 처음 나왔을 때 보기만 했는데 어떤 새끼가 날아갔나 봐. 저거 타서 안전벨트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야. 찾아보면 있어. 안전에 무관심한. 그래서 중단된 거야.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또 색다른 맛이겠지. 이게 거의 막 90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다고 죽어요? 튕겨져 나간 거야. 튕겨져 나간 거라고 사람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그러니까 아예 조용히. 몰라. 뉴스 한번 들어가 봐요. 아 싫어.